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픽스 추석 스페셜 마지막 회의입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이면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외교 안보에 대한 주제입니다. 추석 전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요. 20%대 초반, 초중반으로 나오는데 왜 지지를 하느냐 물어보면 참 신기하게도 외교 안보를 1위로 꼽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와는 달리 사실 전문가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아마도 지난 50여 년간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상당히 이제 우리가 균형 외교를 해왔는데 지금 이제 그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당히 가지면서 외교 안보를 위태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스픽스로서는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게스트 최정권 교수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정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 차관 1차관. 역할을 1차관을 하셨죠. 그다음에 김종대 위원님은 뭐 이 스픽스에 아주 뭐 단골 게스트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진영 시사평론가 같이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딱 세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워낙 미국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지금 이제 한미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 것이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른바 최근에 일어난 친일 노선의 외교와 내년에 혹시 독도가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최근에 계엄령이라고 하는 상당히 우리의 경고음을 내는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 대선에 관련돼서 일단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해리스가 이깁니까? 트럼프가 이깁니까? 최정권 차관님. 저는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것이라고 전망해오고 있고요. 네. 그것은 뭐 제가 뭐 트럼프의 귀환을 기원해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을 보아하니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소위 부상이 언론 보도상에서 느껴지긴 하나 그 이유는 소위 미국 민주당의 집나간 집토끼들이 좀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소위 그 건강 리스크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돌아온 것 같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미국 유권자들은 이미 마음을 정했고 결국은 이제 소위 선벨트라고 하는 아리조나, 네바다 그리고 저기 플로리다까지의 얼마만큼의 승부가 나느냐와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시간 그리고 일리노이, 오하이오 그리고 펜실베니아로 이어지는 러스트벨트 이건데요. 제가 항상 주목하고 싶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상대방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는 전체 득표수는 287만 표 차로 졌어요. 네.
그러나 개표에서 이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에서는 이겼습니다. 개표에서는 이겼는데 이 개표에서 이겼던 것이 지금 제가 방금 열거했던 그 주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었을 때 이러한 주에서 지금 이겼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우리는 항상 외교한 뭐 북한 뭐 이런 걸 보지만 아, 첫 번째는 거기 낙태, 여성에 대한 낙태 권리 이거거든요. 근데 요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낙태 관련해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제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악재여서 요 악재가 이 지금 러스트벨트와 썬벨트에 가장 첨예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종대 위원님은 그러면 할 수 없네요. 해리스 편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제가 이제 관심 깊게 본 대목은 그 중국에 관한 부분에서 확연히 갈라지는 두 후보의 목소리. 예, 물론 중국을 저 견제하자는 데는 똑같습니다. 이건 오히려 선명성 경쟁을 한다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가 중국에 이제 고관세 폭탄을 때리겠다. 무역전쟁을 하겠다.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물가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는 그 올라간 관세만큼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이 되고 이제 인플레 감당 못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립을 하는데 대신 해리스는 동맹국과 함께 중국을 고립하는 이 외교안보 쪽에 치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 경제로 중국을 좀 뭐 굴복시키고 이제 탈 중국을 아예 공언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을. 네. 이런 어떤 쪽에 치중을 한다면 해리스는 외교 안보 그다음에 동맹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고립하고 약화하는 어쩌면 포위하는 이런 정책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둘 다 고민이에요. 둘 다 고민이에요. 둘 다 고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무엇이 뭐, 경제나 외교안보나 다 하드파워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우리 경제가 지금 미중 양쪽의 그, 저기, 불황.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하고 중국의 거의 일자리 파탄에 가까운 이거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저기 뭐냐 장벽을 세운다 그러면 네. 지금 최 교수 말대로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면 더 걱정인데 네. 이거는 우리 경제 굉장히 그 암울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저 옛날부터 이제 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2차 대전도 보호무역주의에서부터 일단 국가 간의 장벽이 쓰고 그것이 군사적 전쟁으로 비화된 거거든요. 그게 일본을 군국주의,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돌변시킨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동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뭐 정치적인 공학으로 누가 당선될지는 저는 사실은 좀 신중해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해리스가 이번 토론회에서 상당히 선전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좀 여성과 청년표를 흡수해서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는가 기대는 합니다만은 요건 조심스러운 전망이고 그러나 이제 그 장차 우리한테 밀어닥칠 쓰나미가 심상치가 않다 이런 점에서 매우 걱정하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님은 그래도 은근히 속으로는 해리스를 약간 응원하는 쪽에 서 계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 역사는 상상이 좀 필요한 건데 외교안보 같은 경우 그러는데 트럼프의 급진주의도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거예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것도 정말 네. 걱정이 되고. 예,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정확하시고요. 다만 이제 덧붙인다면 사실 우리는 미국 보면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많이 보는데 사실상 뭐 우리 김 의원님 계시지만 미국이 그 미국 의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대중국 스탠스는 사실상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말을 좀 나이스하고 거칠게 하고 그 차이일 뿐이지 정책적 속성은 같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었던 것을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승계해가지고 말은 외교적으로 그러나 뒤로 세게 후려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의회는 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초당적으로 압박을 하냐면 결국 자기 지역구의 경제 문제거든요. 네. 이 지역구의 경제 문제랑 기본적으로 미국이 자유무역을 추진하다가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그 지역에 기반으로 있었던 이런저런 생산시설이 한국이며 중국이며 동남아로 넘어갔다는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험은 보호무역의 형태가 됐든 고관세 형태가 됐든 그것을 자기네 지역구라시 데리고 와야만 그 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그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 차원이 됐든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이거는 저는 일종의 상수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중요한 거는 지난번 그러니까 그 어저께 있었던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 두 후보의 이 발언 중 네. 저한테 확 꽂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뭐냐면 사회자가 약간 공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가 이기길 바랍니까 안 합니까? 라는 직설적 질문도 하는데 트럼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그가 내가 당선되면 이 전쟁을 끝낼게 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말 자체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말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많은 양의 이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우크라이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가 예전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없었던 것은 유럽연합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것은 뭐 정부 투명성이나 아니면 민주성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 국민들은 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계속 이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위 피로감인데 트럼프는 나와서 유럽 사람들도 그리고 세계적인 세계 웬만한 국가 지도자들이 듣고 싶은 말 난 이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계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즉 교조적이거나 가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그걸 되게 실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주위에 선거나 정당 전공하는 친구들의 아주 미세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른바 이제 일곱 개 주로 이야기하는 이 스윙 보트 줄. 네.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러스트벨트도 포함되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비주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트럼프가 당선됐던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러스트벨트의 과거에 이제 백인 노동자들이 전부 다 노동자에서 실직하면서 실직 상태가 되면서 이 공화당 지지자로 돌아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노동자 정치학이라는 것이 노동자로서 조직화되면은 상대적 진보 정당을 찍어요. 그리고 실직된 지 6개월만 되면 보수 정당을 찍어요. 여기 이제 재밌는 현상들인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트럼프가 리쇼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도 리쇼어링을 하면서 실제로 다시 제조업체가 좀 부활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아 그리고 고용이 나아진다는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런물이 인해가지고 다시 바이든이 당선되는 현상으로 옮겨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바이든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시아에 분산됐던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땡겨갔단 말이에요. 이게 전통적으로 다시 러스트벨트가 노동자들이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역할을 해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선거하고 정당 이제 계급 분석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해리스가 6대1 정도로 이기고 있는 추세가 아주 저기 뭐야 이 오차범위 내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곱 개 주에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일곱 개 주에서 해리스가 굳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정당 전공하는 미국에서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두 분이 생각이 다르네. 두 분이 둘이 또 싸야 돼요. 근데 뭐 이건 뭐 네. 디베이트를 하자는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네. 뭐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별 차이 없죠. 뭐 제 입장에서는 말은 나이스하게, 행동은 거칠게, 네. 행동은 거칠게, 말은 거칠게 뭐 행동도 거칠게 뭐 그런 대통령들이 될 텐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한국에서 미국 뉴스를 소비할 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미국의 지지율을 막 우리가 받아보잖아요. 그 우리도 사실 여기서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을 볼 때 응답자 비율을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대부분 미국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응답자 수가 총 810명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래. 전역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또 심지어 어떤 미국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팩트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우리 평론가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그 시기에는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직후여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평시하고 좀 다르게. 다만 이제 어떤 통계를 보면 트럼프의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역설적으로 미국의 120만 개 직업이 사라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뭘 공장을 밖에서 가져오려고 질려고 하는데 그 사이 또 중국에다 관세를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과 소비자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 멕시코만 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만. 그러니까 저도 그때 현직에 있을 때 상당히 그 의아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에는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올랐고 경제 성장한 주가 있는데 이게 균등하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텍사스나 조지아, 그다음에 플로리다 같이 이 선벨트 쪽에 있는데 이게 미시간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는 아직 그 파급 효과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도 오하이오 출신이어서 그 사람들 이쪽 지역에서는 벤스에 대한 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기세라는 것이 네. 느끼기에는. 그래서 뭐 비록 제가 모두 발언에는 트럼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이 언론 지형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거 볼 땐 그다지 바뀌지 않았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50.5대 49.5. 근데요. 아, 우리가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우리 뭐 우리 대통령 아니니까 하여튼 그렇죠. 누가 이기든 누가 이든 간에 우리는 하여튼 미국을 이제 상대로 해가지고 우리 외교를 펼쳐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네. 얼마 전에 지금 이제 가장 외교 실세라고 하는 김태호 네. 외교안보 1차장이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 주변에 외교 참모들이 굉장히 약해서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이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그 누가 들었을까봐 무서운데 들었을 겁니다. 네. 아 들었겠지. 반드시 본국의 영어로 전문을 보내겠죠. 홀밀튼이라고 아,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솔직히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바이든한테 워낙 정말 바이든이 하자고 하는 건 모든 거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외교적으로는 잘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 이럴 때 미국 대선에 대해서 우리 외교관들은 항상 정답이 있어요. 네. 누가 당선되든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한국의 대선 때 미국 외교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거든요. 외교적 원사죠. 그러는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그 밑에 참모들이 마치 뭐 어디서 뭐 시정잡배도 아니고 거렁뱅이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우산이 약화될 것 같고 다 험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비외교적 발상을 공개 강연에서 했다는 거 이거는 미국 대사관의 그 정치 군사팀이나 반드시 번역해가지고 본국에 전문 올립니다. 이거는 중요 인사 발언이기 때문에 네. 이건 비껴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게 다 전달되고 워싱턴에서는 회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를 풀어야 될 거는 이 정부 초기에 주로 신문들 보면은 김태효 차장에 대한 인물평이 나올 때 미국 통이라 그랬어요. 아, 그랬어요? 일본 네. 통이 아니고? 아니, 그랬어요? 뭐, 아, 일본 사람이죠. 나 그런 거예요. 미국 통이라 그랬는데 이게 미국 사람들을 좀 당혹스럽게 해요. 미국 통이라고 할 때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급에 어떤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의사 정책 결정을 하는 메커니즘과 그 문화를 이해하고 네. 접근 가능한 사람을 미국 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분은 코넬 대학에서 석사 받고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는데 네. 그게 사실은 미국하고 연애 전부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미국 통이라는데 이번에 이런 발언들을 보면은 그 국무부에서 15년 일을 했고 미 상원 외교위에서 10년 이상 의정 활동을 한 분을 모른다 그래요. 그분들이 김태호를 모르겠지 따지고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동안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에 대한 어떤 그 일종의 과대평가? 내지는 우리가 조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걸 바로잡는데 스스로 그걸 드러내줬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과대평가 아닌 게 스스로 그냥 자가발전한 게 네, 아닌가 하는 생각. 더군다나 이분은 저 뭔가 휴민트라는 의심도 갑니다. 그 저 작년에 4월에 미국 NSA 1급 기밀에
우리 안보실 그 회의 내용이 나가 있는데 네. 국회에서 그 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건 감청이 아니라 휴민트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 무렵에 미국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정상회담 준비한다고? 김태호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저 사람이 공항에서, 아니냐, 이게. 네, 공항에서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네. 저 사람은 오히려 네. 미국 통일하기보다는 미국의 그러니까 밀정 내지는 저, 그 미국 통이 아니라 미국 밀통 이밀통. 이쪽에는 밀통, 이쪽에는 밀정. 네. 그거 아닌가 싶어요. 네, 교수님. 아니, 글쎄요. 저는 그 발언을 보고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너무 김태호 차장스럽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첫 번째는 일단은 어쨌든 대통령실의 1차장이고 지금 이 정부의 외교를 다루고 있죠. 네 번의 실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사람이고 그러면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나 뭐 정무직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고 싶었다면 뭐 해리스 뭐 그 참모들하고 좀 더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 뭐 이 정도 선임 됐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건 이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오면 안보 우산이 약화된다. 사실 그러면 미국의 대통령의 성격과 성정에 따라 한미 동맹이 범침이 있다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해왔던 최고의 한미동맹은 무엇이 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 저는 문재인 정부에 5년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 사람들을 직접 다뤄봤는데 그러니까 대화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해봤는데 어쨌든 그 한미동맹에 관련해서는 서로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제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인성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거야 뭐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오만한 발언이죠. 역설적으로 이것저것 뭐 평가하시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추어스러운 거예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아니 뭐 저도 학교 선생이었다가 현장에 가보니 가장 답답한 게 하고 싶은 말 못하는 거거든요. 하고 싶은 말 못하는데 어디 이렇게 함부로 가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김태호 차장의 이런 이야기는 국내 정치에서의 본인의 유상 자랑 같아요. 실제로는 뭐 그런 부분이 같은데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것 같아요. 재미나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밀정의 첫 번째 캐릭터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일본입니까? 이걸 뭐 물어보고 싶고 이 윤석열 정부의 과잉 친일, 이 숭일이 미국이 좋아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정체성이 숭일이 우선인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이 거칠게 한번 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네. 그거는 둘 다 같은데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최재형 목사가 한 유튜브에서 폭로하기를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에 그 하토야마 총리를 만나가지고 네. 내가 하토야마 가문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고 흠모하고 그러니까 교사로 모시겠다? 예, 모시겠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놀랬다는데 그 배석 작가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어디서 어딜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셨죠? 아니 그 무렵에는 최재형 목사가 신라 호텔에 축하연도 가셨던 거예요. 아 맞아요, 거네요. 그랬죠. 네. 네네. 그때도 왔다는 거예요. 당선자 때 왔대요 하토야마가. 그래가지고 직접 증언을 들은 거기 때문에 저는 신뢰성을 높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한일 관계야 뭐 미국이 원해서 정상화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여기는 또 자발적으로 그 일본에 대해서 스승 뭐 가르쳐 달라 이런 얘기는 윤 대통령이 그거 한 번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처음에 한일 정상회담하러 기시다하고 회담하러 갔을 때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또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대 우리를 잘 가르쳐 줘서 그래서 근대화됐다는 게 요즘 뉴라이트 인사들의 어떤 그 다수의 발언이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큰 형님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 하나의 한국에 대한 종주국으로서의 미국이란 존재를 상정하지만 미국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은 역사 문화 문제를 주변화해서 이제는 거의 준동맹 어떤 동맹급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 이겁니다. 얼마 전에 조태열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미국 사람 만남 그렇게 표현을 한다. 삼각 협력인데 삼자 협력인데 한미는 높
높이 장대가 세워져 있고 으흠. 미일도 높이 장대가 세워져 있는데 으흠. 한 일이 장대가 낮아서 으흠. 이게 떠받치는데 기울어진다 이거죠. 우리 목표는 이 낮은 장대를 높여서 높여서 평평하게 만드는 게 한국 외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건 미국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한숨부터 나오죠. 그런데 최정문 교수님 크게 얘기하시기 전에 네. 저도 좀 여기다가는 왜냐하면 평소에 그냥 네. 그러니까 아마추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식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슈인 우리가 이제 친일 또는 네. 뉴라이트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 혹시 독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국민적인 의심까지 생기는 게 아니,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냐. 아무리 이 MB 때도 친일적인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은 그때도 감히 독도 얘기 나오면은 바로 독도에 달려가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아무리 여러 가지가 상황이 달라지고 박근혜 때도 이렇진 않았다. 근데 그렇죠. 왜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이 모든 걸 양보를 하느냐. 방사선 저기 막 후쿠시마 뜻법뿐만이 아니라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야금야금 다 내주는 게 이게 혹시 정말 거대한 플랜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내주는 거로 하지만 거대한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이거는 정말 밀정도 아니고 밀통도 아니고 거대한 밀약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거를 망국신이라 그래요. 한비자의 네. 저기 사기에 간신의 6단계 중에 최고 단계 6단계가 망국신.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글쎄요. 네. 아니 정말 그런 밀약이라고 하는 거대한 네. 밀약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 거대한 플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시대냐. 이거에 대한 국민적으로 아니 나 오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아니 이거 몇 년만 이거 한 2, 3년 만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다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 진짜 신념에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우리에겐 친일 요소로 인식되었던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인용 그다음에 삼자대위변제 그리고 최근에 쓴 사도강산 이런 네. 것들은 결국 아까 여쭤보신 질문하고 연결되는 건데 아 저들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종을 울리나 이러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 하나 잘 봐. 저는 그 답은 미국에 있다고 봐요. 그럼 미국이 왜 그러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중에 내년에 바이든 해리스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간에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소위 대중견제이거든요. 대중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소위 준동맹체제 혹은 그들이 원하는 동맹체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열간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건강권에 관련된 후쿠시마 문제 그다음에 삼자대의 변제 문제는 역사 문제 아닙니다. 우리 네. 헌법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강산 문제는 우리 외교력에 관한 문제이기도 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입장에서 걸림돌이 되니까 치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워싱턴 하나 잘 봐 이렇게 국내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좀 해줘.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는 그들이 요구하는 확장 억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을 막을 수 있는 핵무기 자산들 좀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궁극적인 그 종소리 오디언스는 미국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제가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한미 관계 미일 관계, 한일 관계에서 저는 한미일이 서로 만나서 이런저런 현안에 논의하는 그 플랫폼 자체는 제가 거부하면 안 된다고 보지만 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한국 없이 한반도 문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할 얘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는 뭐냐면 돌아가셨지만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3자 정상회담에서 아 문재인 대통령이 자꾸 북한하고만 대화하려고 하고 한미일 협력 안 하려고 한다. 한미일이 좀 동해에서 훈련 좀 하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효과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대통령님 그랬거든요. 참고로 여기서 아베 총리는 꼭 우리 대통령이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지 않고 도나르도라고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을 햄버거 이름 같아. 그만큼 친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미는 동맹이다. 그러나 한일은 동맹 아니다. 네. 국민 정서가 됐든 역사 속에 됐든 그건 우리 국민이 용납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한일 간에는 협력할 건 협력한다. 네. 그것이 나의 취지다 이거예요. 제 말씀 아까 조태열 장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인식할지 100% 동의하지 않아요. 왜 한일의 협력 구도가 한미 동맹만큼 같은 반열에 돼야 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파하는 과거사 문제와 이런 건강권과 관련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전혀 투명하게 협의하지 않았거든요. 차도광 사건도 그렇고요. 뒤돌아서면은 그러니까 험한 말로 하면 호박식 가는 사람들인데 글쎄요. 거기에 대고 자꾸 지어주기만 하는 이 정부의 대일 스탠스는 결국은 미국을 위해 종을 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김태호 차장이 가르쳐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이만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현실적인 질문을 제가 좀 추가로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한미일의 협력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굴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평등한 상황에서의 그러면 한미일 협력은 불가능합니까? 지금 미국의 패권이 동북아에서 강화진다는 전제 때문에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요. 네. 뭐 짧지만 이런저런 일을 정부에서 특히 외교 미국 다뤄보고 일본 다뤄봤던 학자 출신의 사람으로서는 이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안 가요. 물론 100%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으나 네. 미국과 일본이 우리 없이 얘기할 때는 진짜 그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아니 여기서 전쟁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을 자극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재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런저런 얘기를 해야만 미국과 일본이 우리 얘기를 듣는단 말이지. 즉 뭐냐면 우리의 협조 없이는 그것이 보수 정부가 됐든 진보 정부가 됐든 그들이 원하는 바로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땡길 수 있을 정도의 실력과 아까 말씀하신 상상력과 그리고 약간의 자긍심과 자존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만 이렇게 편애하다 보면 힘들어지죠. 그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아니 나는 총리가 오는 것도 웃기거니와 네. 왜 그날 왜 하필 롯데에 있는데 천공은 왜 나타났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이게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음모 소리라는 게 이게 사실은 다 독도와 관련된 음모로 다 갑니다. 여태까지는 독도에 관련돼서 일본의 음모는 되게 그냥 분쟁화시켜가지고 국제 분쟁화시켜가지고 국제사법 재판소로 가가지고 뭐 한다 이런 정도에 막으면 된다 이런 정도였는데 요새는 그거보다 상상력이 더 뛰어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독도를 뭐 동도 소도로 나눠서 한다라든가 마치 JSA처럼 공동경비구역으로 만든다라든가 네. 공동작전구역으로 만든다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이게 내년에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정도까지 막 미략설이 막 가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본 사건은 엊그제 대정부 질문에서도 폭로가 됐지만 네. 작년에 이어 올해 독도 인근 20km 지점까지 일본의 소해함이 접근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2018년에는 그 위쪽 울릉도 독도 그 이북 방향 그 사이쯤인데 거기서 우리 구축함하고 일본 초계기가 대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독도 북방 100km 지점입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독도 인근 20km까지인데 20km라는 거에 제가 주목하는 이유가 이게 국제법에 의하면 영해가 12해리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략 19km, 20km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설정한 독도 인근 영해까지 온 거예요. 네. 이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럴 때는 저기 군사력으로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군이 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전에 도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 교과서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 EEZ라고 하는데 200해리 아닙니까? 거기에 네. 독도가 들어갑니다. 네. 이 지도를 작년부터 일본 교과서에 실었는데. 올해 KBS 그 9시 뉴스에서
국내에서는 그 지도 구하기도 힘든데 그게 메인 화면에 나갔어요. 북한 미사일 쏜 지도를 그리다가 일본의 EEZ만 우리 EEZ는 빼고 그래 이런 지도는 국내에 있지도 않아. 어떻게 구했을까? 이건 일본에 어디 뭐 저기 뭐 온라인에서 저 가져왔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 뭐 사과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이제 동해 더 넘어서 한반도를 자기네 이익선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익선에 한반도 또 동해에서의 해양 세력권 이런 부분을 자꾸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저는 이제 올 11월에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라고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서가 다음 달에 나옵니다. 네. 이제 한미일 군사협력을 완전히 이제 구체화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앞으로 제4차 조선전쟁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일본은 우리가 청일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남의 나라 군대끼리 싸운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청일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1905년에 러일전쟁은 러시아하고 일본으로 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청일전쟁은 제1조선전쟁이다. 조선의 청나라가 왔기 때문에 지키려고 간 거다. 제 러일전쟁은 제2차 조선전쟁이다. 그거는 한반도 우리 이익의 범위에 있는데 러시아가 왔다. 그래서 밀어낸 거다. 그게 2차 조선전쟁이다. 한국전쟁은 3차 조선전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 자체가 이 한반도를 자기네 이익선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게 일본의 생존공간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건데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이 되고 서로 간의 어떤 거 국가의 어떤 주권의 개념이 약화되고 또 이러면서 일본이 이제 EEZ를 주된 활동 범위로 설정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해까지 이제 그 일본 순시선이 접근할 때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결기가 없어요. 결기도 없어요. 아니 그리고 독도 수호 작전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하나 공개도 그러니까 안 하고. 이런 때가 바로 역설적으로 국가의 헌법과 주권, 영토 수호 의지가 가장 우리가 확고해야 될 시점이 지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사라지게 되면은 이러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일본은 더 이제 과거의 조선 전쟁을 얘기하던 상상력이 이게 부활을 해가지고 앞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중국이와 대만 해협 이런 거 보면서 판짜기에 들어가지 않겠냐. 최종은 이럴 때는 외교 차관님 지금 비겁하죠. 김종대.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소위 형국이다 비겁하죠. 사실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공하는 어떤 세력이든 우리가 막아내야 되거나. 쫓겨나야 되거든요. 제가 19년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독도 인근에 우리 영공을 살짝 스쳤어요.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가 가지고요 경고 사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F-16. 예.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전투기가 타국의 전투기에 경고 사격을 한 첫 케이스예요. 그거 우리 진보 정부였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그 함정에 위협 비행을 했던 일본 비행기에다 대고 우리가 레이더 조준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방어적 행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걸 우리 보러 사과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이것이 독도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개가 벌어지면 그건 정말 탄핵감이죠. 왜냐하면 영토 수호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친일 요소라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친일 요소라는 상당히 분개할 수 있는 정책들이요. 일본에는 어떻게 다가가냐면 일본의 우익들이 했었던 소위 아베의 꿈을 정당화시켜주는 겁니다. 뭐냐면 한미일 협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한미일 협력을 하기 위해서 일본은 군사 우리 입장에서 군사 대국할 수밖에 없어요. 공격형 무기를 구매해야 되고 국방비를 증가시켜야 되고 또 해외에 파병 나갈 수 있는 군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전에 군사대국화, 우경화라고 아주 불편하게 했던 시각들을 한미일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 그러니까 친일반일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간곡히 늘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이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하면서 해라라는 거예요. 정책이란 것이 이렇게 합쳐지고 전개되고 시간이 지내다
지남에 따라 어떤 결과를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잉태하고 생산하게 될 텐데 후쿠시마부터 사도광산의 일련의 과정들은 일본의 우익을 정당화시켜주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약이 오르죠. 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제 입장에서는 일본 차관하고 혹은 주한 일본 대사하고 이런저런 문제로 협상도 하고 초치도 하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앉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니네들이 암만 그래봤자 지금 어차피 어차피 다 기어들어오고 우리가 맞았다 니들이 찔렀다 이래버리니 그 대목이 제일 약 오르는 대목이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요. 네. 그들의 얼굴 결국은 너희들이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니네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나 하는 거냐 이러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알고서 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자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그렇다면 정말 일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과 오부치 1998년도에 맞았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있었던 일본하고요. 26년이 지난 오늘날의 일본은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만 여쭤보면은 지금 저는요. 솔직히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제일 프론트라인에 계신 분하고 소위 김태호라고 하는 지금 저기 외교 미일 외교를 다 담당하고 있는 최실세라는 사람의 생각과 꿈이 달라 보이는데 어떠세요? 한 사람은 그냥 뭐 앞제비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처럼 보이는데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를 짜고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서 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예, 뭐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네. 거꾸로 팩트 몇 가지만 보면은 우리가 소위 가설을 추렴해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첫 번째 안보실장인 고려대학교 교수인 김성환. 네네. 두 번째 안보실장인 조태용.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안보실장 장호진.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도 외교 문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아하. 특히 장호진 안보실장 때 특이했던 것은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했었을 때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취임식에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장호진 안보실장이 러시아 대사를 했었기 때문에 한러 관계의 중요성을 그나마 인식했었거든요. 약간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지지를 해줬거든요. 네. 얼마 전에 UN에서. 이것도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게 일본 문제, 미국 문제 나오니까 자꾸 갈림당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뭐 대통령과 차장은 조금 일심동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요. 그럼 결국은 차장이 실장보다 아래인데도 차장이 실제 결정권자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인식이 되네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이게 이제 김태효 차장 경우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뭐 실세 비서관으로 이미 예, 그때 MB하고 항상 독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김태효 차장은 NSC 사무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권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정보와 실무를 장악한 거거든요. 이 NSC를 기본 플랫폼으로 우리가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실무를 다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대통령한테 일일 정보 올라가는 그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위로 올라가고 어떤 정보가 뒤로 빠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이런 어떤 그 실무를 장악하다 보면 직급과 관련 없이 실질적으로 일단은 눈과 귀를 장악하는 문고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영향력은 오히려 커지는 거죠. 반면에 지금 안보실장은 뭐 저기 뭐냐 왔다가 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공연 안 했다고 쫓겨나고. 글쎄 말이죠. 네. 그 사람이 조태용이었나 그래. 아, 김성환입니다. 김성환. 예. 네. 그 밑에 외교 비서관도 날라가고 다 쫓겨났어요. 그때 몰살입니다 외교 라인들. 지금 이번에 신원식이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뭐 이제 연말 지나가면 벌써 개털 소리 나올 겁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이걸 저 돌파합니까? 그런데 그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으로 발표됐을 때 좀 대통령실의 그 안보실 행정관들이 수심이 깊어졌다는 얘기는 하더라고. 둘 다 성격이 강한데 어떻게 우리 뭐가 깨지는 소리가 나겠구만 이제 별일 없겠냐 이런 얘기들로 긴장을 제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김태호 밑에서 위에서 길어야 9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외교를 모르고 어떻게 돌파해요? 그래도 지금 가령 이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런 부분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네요. 예, 여기서 구성은 미국 대선에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주요 어떤 현안을 관리하더라도 대통령은 생각이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 대선보다는 아마도 신원식 실장에 대한 이제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끝났냐 안 끝났냐 이걸 위주로 보지 않을까. 또 충황과 안치겠죠. 그 아까 저희가 김태호 차장의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미국이든 뭐 외교 안보 파든 내가 넘버원이야 이게 선언한다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의원님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실무적으로 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근데 이제 김태호 차장이 하는 내용들의 뭐 이론의 정합성의 문제라 이런 것들을 진보 진영뿐만이 아니라 보수적인 사람들 또는 뭐 그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책하는 사람들 내에서도 많은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틀어잡고 있는 그 재주는 뭘까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재주라는 것이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일 잘하고 이런 것과 뭐 다른 것이 뭐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들. 뭐 예를 들자면 이분 역시 뭐 신의 세계와의 뭐 접속력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V1? 뭐 있지 않습니까? V0? 그런 것들이 자꾸 의심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네. 근데 이제 그 반대자들, 경쟁자들을 침묵시키고 이렇게 독주를 하는 이런 간신들의 경우에는 원래 그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어떤 보스의 환심을 산다는 거. 아크로비스타에서 뭐 아래위층이라는 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접근하고 설득하고 장악하는 이런 능력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과거에 MB 때도 그대로 먹혀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가지고 대통령 특사로 가서 비밀회담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MB한테 쫓아가가지고 아니 그 북한 곧 망할 건데 왜 정상회담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판을 깬 당사자예요. 그리고 나서 임태희 그 저기 노동부 장관이 불안하니까 MB한테 거짓으로 저기 중상모략을 했죠. 저 쌀 빌어준다고 문서로 북한에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MB가 놀래가지고 귀국하자마자 잘라버린 거거든요. 너는 빠져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저기 북한을 통전부를 만나가지고 판을 닫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서해에서 뭔 일이 터진다는 정보보고 계속 올라왔고 모욕감을 줬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천안함 연평도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 MB 정부는 그 위기 관리의 실패로 거의 정부가 마비되다시피 했었고 그리고 선거에서도 졌어요. 그 지방선거에서. 그런데 그때도 역시 MB에 대한 영향력이 위기의 순간에 또 빛을 발하죠. 이제 막 국방부 지통실, 합참 지휘통실로 그 대통령 막 모시고 간 게 김태호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은 남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움직이고 선제적으로 일단 적극적으로 일단 보수한테 접근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 일을 하면은 깨버리는 이 실력이 황간적인 간신이네. 아, 요거를 좋게 표현해 주시죠. 내부 정치를 잘하는 사람. 간신의 6단계에서 4단계 그 참신이라고 합니다. 요거. 네. 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이슈 바로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독도에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시위나 소요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 먼저 경계령을 내렸죠. 계엄령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계엄령이 있을 것 같으면은 국회도 무력화될 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조금 잠잠해졌습니다만 아직도 굉장히 좀 경계를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옐로카드가 돼가지고 저는 이런 옐로카드를 일단 가지게 된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시점은 다행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이 계엄에 관련된 문제는. 이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계엄이라고 할 때는 경비계엄, 비상계엄 종류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경비계엄도 실무로 들어가면 굉장히 단계가 많아요. 네네.
이걸 뭉뚱그려 얘기하니까 우리가 지금 알 수 없는 공포를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야당은 대통령이 계엄을 생각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까 의심하고 말 그대로 의심의 프레임이 한국 정치에 판을 짜고 있는 그렇습니다. 아주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엄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그 경호처 주관으로 용산이 시위대에 포위됐을 경우를 가정한 새로운 검토가 시작이 됐다. 청와대하고 다르니까 예, 상황이. 사통팔달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경호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1차로 경찰 병력으로 이걸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전국의 경찰 편제를 다 바꿉니다. 네. 그래서 지방청에 별도 부대를 지정해서 상황이 선포되면은 용산으로 자동 직결하도록. 그래서 지방청장이 지휘권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서울경찰청장이 용산에서 지휘한다. 요게 올해 3월에 완료가 됩니다. 네. 이때 이제 같이 검토됐던 게 그래도 실패하면 경찰 다 끌어모았는데도 뭐 또 100만 촛불 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럴 때 이제 군이 경비 지원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경비 개엄에 대한 법적 검토에 착수됐다는 것까지가 제가 제보받았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계엄이라고 할 때 경비 계엄에서 비상 계엄으로 갔다는 그 역사적 네. 사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 아니냐. 이게 그 뒤에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바로 그 무렵에 올해 3월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방첩살 갑니다. 네. 둘 다 저 사령관하고 중앙고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중령 대령들 중앙고 장교들이 와서 밥도 같이 먹어요. 그다음에 특수전을 하는 저 특전사, 수방사, 그다음에 방첩사. 요 세 개의 사령관은 군의 최고 요직이고 주로 이 경호 사태와 관련된 유관기관이거든요. 근데 한남동에 있는 경호처장 공간에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신원식 장관은 몰라요. 네. 국회 와서 뭐 나중에 얘기 듣고 격려성 회의였다 그랬는데 세상에 격려성 회의란 것도 있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 방첩사령관이 중앙고예요. 그래서 아니 뭐 중앙고가 뭐 계엄 특목고입니까? 아니 왜 이런 사태에서만 보입니까? 그런데 이런 게 저는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 하면은 요즘은 이런 민감한 그래서 몇 차례 만나고 회동했고 언제 갖고 하는 정보가 지금 군에 아주 민감한 최고 기밀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 새고 있다는 거예요. 음흠. 야당으로. 음흠.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음흠. 저번에 블랙 요원 명단이 다 센 거 야당에 제보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수사 중일 때 먼저 폭로가 된 거예요. 이유가 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군심이 네. 저는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는 미세한 신호다. 그래서 혹 설령 계엄이 난다 하더라도 네. 솔직히 들치게 당할지도 모른다. 네. 총구가 국민을 향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향할지도 모른다. 들치게 당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까지. 때 보면 군이 그렇죠. 계엄군이 직립을 지켰죠. 글쎄 말이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부마 사태 때 해병대 7여단이 북한에 진압군으로 갔는데 진압을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서 차지철이 화가 나가지고 100만 명이 죽여도 된다고 한 게 그때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는데 장악해야 된다는 절박성은 커졌을 가능성이 높죠. 돌연한 김용현의 국방장관 부임은 이건 군 장악의 어떤 그 시급성 내지는 긴박성으로 봐야지. 아니 어떻게 요즘은 일극기밀이 다셉니까? 이거는 최상병 사건을 겪으면서 군의 사기가 지금 바닥이다. 그리고 군이 이렇게 막 대장 물갈이를 전원 두 번이나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제가 보기에 군의 엘리트 장교들이 굉장히 지금 저기 실망과 저 그런 어떤 그 무언가 좀 위기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보가 잘 세요. 이게 레임덕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에요. 이게. 최정권 교수님은 이런 계엄령에 대한 얘기 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뭐 일단 뭐 데자뷰가 있죠. 네.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서의 계엄 문서. 그렇습니다. 계엄 기획 문서, 대비 문서 뭐 이거죠. 네. 근데 어쨌든 계엄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극소수의 사람들이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특성상. 두 번째는 이행하거나 실행한 경우에는 매우 전격적으로 할 텐데
저는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신반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 해, 당연히 안 하겠지라는 것과 워낙 지금 민심이 흉흉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오죽했으면 우리가 계엄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좋지 않은 이 민심이 이렇게 파장, 이렇게 터져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창피하죠. 그럼요. 뭐가 창피하냐면 이 정부 들어서 외교안보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 가지 면이 가장 창피하더라고요. 뭐 북한과 관계 안 좋은 거, 중국과 뭐 관계 안 좋은 거 이런 건 논외로 하더라도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니들 개엄하니? 외국 사람들이 저도 물어볼 그 얘기 때 들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아,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외국 사람 많이 보면 니들 개엄하니? 우리 사회가 미국 사회거든요. 네. 당장 물어보더라고요. 네. 정말? 이건 되게 왜냐면 보세요.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죠. 언론 자유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발 좋은 기사들은 안 나가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 못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매우 하락하고 있다라고 언론과 외국에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창피했던 것은 뭐 지금 우리가 이 계엄령 얘기하고 있지만 야 너희들 핵무기 만드니? 요거거든요. 아, 나 정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나라가 짤만 두세요. 어떤 나라가 되어버렸냐면 저 나라는 촛불혁명을 해서 이 매우 평화적으로 평화정하게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내보낸 나라였는데 지금은 계엄도 걱정해야 되고 핵무기 만드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된 거죠. 아, 정말. 그러니까 제3자 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건이 이렇게 분절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한국발 좋은 기사는 안 나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담 같은 기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누구의 탓, 뭐 당연히 이건 모든 것은요. 정부의 탓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부가 더 겸허히 인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민주주의 아닙니까? 네. 제가 그 계엄 이야기 하신 정치인들한테 여쭤봤어요. 실제로 현직 군인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아, 근거가 출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밝힐 수는 없겠죠. 그죠? 네. 인사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전 봉쇄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측면도 있다. 뭐 이런 느낌도 봤는데 이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뭐 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개헌이 어쩌기 개헌이라는 것이 미국과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비상계엄 같은 경우 사실 미국과 관련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북 관계 문제라면은 근데 뭐 이 경비계엄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런 영향들하고 판단해 봤을 때 이 정부가 맹목적인 친미 뭐 이런 것들을 이 추앙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입장이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린다면, 뭐, 물론 뭐, 내정 간섭이라는 이야기로서 미국이 실질적인 발언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전에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사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난 민주당이 좀 많이 나갔다고 봐요. 조금 많이 나. 그리고 표현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냥 개엄 뭐 이러니까, 막 방송 진행자들은 저한테 국민들 휴대폰도 다 마비시키는 거 아닙니까? 뭐 어쩌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태는 대한민국 국민이 난민이 된다는 뜻이에요. 다 마비된다는 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 저기, 정권에서 뭘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극단적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각에서 검토를 해도 실행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개헌 검토를 했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도 검토했다는 게 충격적이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네. 이런 거 쉽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축적된 민주주의 역량에다가 저는 국군을 믿습니다. 네. 함부로 그렇게 비합법적인 일에 쉽게 동원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가 1987년에도 친위 쿠데타 시도는 있었습니다. 네. 극단적 검토를 하는 세력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육군본부가 반대했다고. 87년에 그 특히 영광급 중견 장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1980년에 그 비극을 겪고 또 군이 나가면 이제 회생되기 어렵습니다. 하면서 정리됐던 게 그것도 군에서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이 우리가 87년에 민주화를 이룬 또 다른 숨은 원인이었다는 거. 네. 이런 면에서
우리 국가의 수준을 저는 믿고 이런 것들은 쉽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또 여기도 간신들이 네. 저기 뭐냐 뭔가 극단적 상황을 자꾸 대비하는 말이죠. 이런 검토, 아니, 법리 검토 뭐 이런 것들은 네. 좀 개연성은 그건 있다고 봐요. 네. 아니 역사에는 항상 만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라는 게 있고 설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좀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아니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혹시 전쟁? 이 얘기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들 야 우리가 전작권이 없어서 얼마나 다행이냐. 미국이 막아줄 거야. 우크라이나 때문에 안 되고 이스라엘 때문에 안 돼. 이러고 했는데 이제 계엄. 근데 미국이 지금 막 이제 이게 정부가 바뀌고 있을 때니까 굉장히 조금 불안할 때라서 더군다나 이게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마무리 발언 삼아서 그러면 이제 미국도 하여튼 뭐 체인지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바이든 해리스로 갈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다시 한번 외교에 대해서 뭔가 자기네들도 다시 한번 조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윤석열 정권이 미국에 대해서 또 일본에 대해서 또 특히 국방 외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균형 외교에 대해서 이 부분에 통한 경제 외교에 대해서 어떤 좀 작전을 다시 한번 조율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솔직히는 얘기해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그거 굉장히 막 요새 조금 화나시죠 스스로. 그런데 예.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한 가지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때 12.12 사태 때 그 도망갔던 국방장관 노재현이 네. 제가 외교 차관일 때 네.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 하던 미군이 천천히 하니까 일종의 압박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미군기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외교 차관이 처음 간 건데 근데 거기 대령이 저를 데려다면서 이렇게 투어를 시키 여기는 뭐고 뭐인데 여기에 벙커가 하나 있더라고요. 노재현 차관 장관이 숨었던 데다 12.12 때 숨었던 데라고 해서 싹 웃는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했네. 그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너도 여태직 하면 와 이런 얘기. 저는 우리 김정대 의원님 우리나라 국군에 대한 신뢰성 저 100% 저도 뭐 당연히 경험을 해봤고 100%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이 계엄이 나오는 것은 그건 그거대로 보아야 하되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뭐냐면 정말 이 정부 들어서 극단의 시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다. 일본에 대해서 극단적 외교를 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극단적 군사적 방안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소통을 거의 단절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미국만 바라보는 편시 외교를 하는 건데요. 제 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교가 무너지면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정부는 그전 문재인 정부까지 진보와 보수가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 외교의 전통을 허물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중국과 협력하는 것, 러시아와 협력하는 것은 우리 주변 강대국 지리적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 해버리는 거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부터 러시아와 잘해왔던 이유의 근본적인 전략적 이유는 북한하고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랑 같이 지낸 건데 지금 이건 뭐 소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외교의 본류를 좀 돌아가서 우리의 실용력 외교를 하고 협력 외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편식 외교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요건 우리가 오늘 얘기 안 한 건데 정상외교예요. 정상외교는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 정도 규모의 국가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 달 반 이상 정도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구하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대통령 내외가 해외 왜 많이 나가라고 이제 예언한 될 정도로 정상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프랑스에서 소폭 어디에서 쇼핑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국민들이 오히려 외교에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외교가 소위 전통을 회복할 수 있을 그 시간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한 달 반 외유에도 우리나라 돌아가는 데는 별 문제 없죠, 국내는? 아,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잘 해보자고 나간다는 거. 뭐 아프리카를 한 바퀴 쭉 돈다든지 저쪽 남미를. 그 나라는 뭐 괜찮겠습니까만. 신경되면. 예, 어쨌든 네. 극단의 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미중 관계가 점차 그 진양화되고 이제 어떤 그 조금 외교보다는 갈등의 시대로 가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퇴행은 분명히 존재하는 객관적인 현실인데 대한민국이 회색지대에서 여태까지 주변 관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이익을 얻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시절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이런 극단의 시대 대한민국이 완충구역으로서의 균형을 잡는 역할에서 자칫 일탈해가지고 이게 어떤 그 한쪽으로 편중이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다들 정치인들이 극단을 선동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사실 핵무장도 그게 두려운 이유는 자체 우리 핵무장으로 한미관계에 파탄나는 게 아니라 주변국으로 도미노처럼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다자군비 경쟁의 양상으로 갔을 때 이게 우리의 주변 환경이 극도로 악화됩니다. 항상 외교는 제일 지향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주변 환경을 만드는 거. 우리한테 가장 안정적인 세력 균형을 만드는 거. 네, 네. 이게 외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의제들은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주변 환경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완충기제로서의 외교가 필요한 거죠. 아니, 근데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는 완전히 앙숙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송종상 엎드릴 때는 완전히 엎드리고 그다음에 약자는 완전히 밟고 절대로 이렇게 밀고 당기고 이러는 거를 워낙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요 70대가 많이 빠진 거는 이제 의료 이제 갈등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60대에서 최근에 많이 빠지는 게 사실은 이제 이 친일 문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저 휴일의 마지막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불안도 하시겠지만은 또 지금의 시대가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또 그런 타이밍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 두 분 국방과 외교를 책임지시는 두 분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잘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네, 우리 오늘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